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환영의 강도가 좀 작아진 것 같아요. 예. 너무 오버하면 더 쓸쓸해져. 아우, 까다로우셔. 아우, 진짜. 그러게. 점점 이게 너그러운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근데 성경을 머리로만 배우면 네. 더 까다로워지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아, 맞아요.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맞아요. 네. 아, 제가 여러분이 환영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우리가 천국에 입성할 때 아, 그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맞아요. 저는 성서학당 올 때 늘 천국에 들어오는 느낌. 와! 저렇게 막 마무리를 또 깨야 진리로. 여러분도 그러시죠? 네. 네. 또 우리 시청자분들도 성서학당이 그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속에서 만나는 그런 천국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멘. 자, 이런 천국에서 와서 이게 복습이 잘 안 되면 이게 또 갑자기 또 그 예, 느낌이 아,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너무 이렇게 겸손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럴까요? 우리의 실력을 보여줍니다. 그럽시다. 네, 네. 자, 우리가 지난주 이제 드디어 그 사도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났죠. 네. 떠났던 이유는 뭐냐면 본인들이 전도했던 지역이 과연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잘 살고 있는지 네. 그런 목적으로 떠났기 때문에 처음에 1차 전도 여행은 시 기억나시죠? 시로 네. 네. 구보로 섬을 지나서 버가에 이르러서 비시디의 안디옥을 지나서 이제 기억나십니까? 네. 이고니온으로 가서 네. 루스드라와 더베까지. 네. 네. 그런데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는 바로 이제 위로 수리아로 해서 올라가가지고 부르기아와 그 갈라디아 지역을 향해서 이렇게 더베, 네. 루스드라, 네. 이고니온 이런 식으로 네. 가죠. 네. 그래서 그 루스드라에서 누굴 만나죠? 그 유명한 동역자 믿음의 아들. 티모데를 만나죠. 그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예. 알고 있었어요. 제가 대신 얘기한 것 뿐이에요. 그래서 티모데를 이제 만나고, 이제 만나서 본격적으로 거기서 이제, 원래 가려고 했었던 것은 소아시아 선교였었는데, 네. 드로아에서 드디어 그 유명한 뭘 보게 되죠?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게 되죠. 그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고, 이제 그들이 정말 즉시 순종한 게 정말 놀랍다. 우리 같으면, 하나님 왜 이러세요? 여기부터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 했을 텐데 즉시 순종해서 이제 가게 되죠. 그래서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고 첫 번째 도착한 곳 마게도니아의 첫 성 바로 빌립보. 네. 예. 그 빌립보에서 아주 정말 믿음이 신실한 여인을 만나죠. 네. 그 여인이 누구예요? 루디아. 루디아. 루디아는 우리가 볼 때 남편이 따로 소개되지 않은 거 보면 아마 홀로 된 여자 사업가 정도라기보다는 네. 어떻게 보면 생계를 유지하면서 자그만 가게를 꾸려가는 자세곶감 장사였죠. 네. 그 여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의 특징을 배울 수가 있었죠. 그래서 네. 지난주 주제가 쓰임받는 일꾼. 일꾼. 예. 그런 일꾼은 루디아는 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 어디서 만났죠, 바울과? 강가. 강가에서. 예. 리버 카페에서 만났죠. 리버 카페. 리버 카페. 아, 기억나네요. 근데 카페가 아니라 그랬죠? 네. 예. 그들이 기도처가 주로 예배. 그런 강가 자리에 예. 있었기 때문에 예배하러 나왔다. 그래서 예배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의 최우선순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네. 사실은 예배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자신이 열심히 일한다고 하지만 사실 제대로 일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예배의 최우선순위가 된다. 네. 두 번째는 뭐였었죠? 헌신. 헌신. 예, 헌신. 헌신. 예. 진정한 예배자는 그 예배가 진짜 살아있는 예배라면 우리의 나머지 6일에서 예배자적인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섬김을 통해서 나타난다. 네. 헌신을 통해서. 근데 어떻게 헌신하라 했어요? 하나님께 섬기듯이 그렇죠. 사람에게 하나님께 섬기듯이 우리가 일을 할 때 그냥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네. 하나님께 섬기듯이 그렇게 헌신하는 게 중요하다. 예. 네.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만이라 세 번째 뭐였죠? 세 번째는 존중하는 예. 리더 리더님이 예, 세우신 그렇죠. 리더를 네. 세우신 리더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죠. 이 사실 리더십이 세워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한결같이 세워진 권위에 복종하라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죠. 네. 그 리더가 완벽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리더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네. 사실은 리더의 그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따랐다라고 우리가
지난 성경을 네. 읽었는데 이 바울은 말을 따랐는데 그때 성경 구절에 보면 네. 누가 마음을 열었어요? 루디아의 마음을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한지라. 즉 어떻게 보면 리더에게 순종하는 그 마음도 사실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실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리더를 존중하면서 따라갔을 때 그 루디아가 정말 빌립보 마게도니아의 그런 첫 성에 정말 아름다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그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바울의 앞으로의 그 모든 선교사에게 가장 든든한 동역자가 되었던 교회. 아,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있었죠. 네. 한 사람의 리더가 그 좋은 일꾼이 세워지면 아,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네. 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각자가 있는 곳에서 그렇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네. 자, 오늘은 드디어 이제 그 빌립보에서의 본격적인 활동이에요. 이제 루디아를 만나고 나서 사실 40절까지가 네. 이제 빌립보에서의 그런 활동인데 오늘은 34절, 16절부터 34절까지 내용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라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사도행전 50강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라. 기대가 되십니까? 네. 네. 자, 우리 광우 학생부터 네. 다섯 구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너희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가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에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네. 예, 좀 그 내용이 좀 길었지만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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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송을 부른 것은 그 복음성가에도 있잖아요. 네. 네. 바울과 실라가 오 빌립보 감옥에 아 제가 찬양을 무슨 노래인지 모르겠네요. 예, 무슨 노래인지 모르죠. 네. 시조인 줄 알았죠. 네. 즉석해서 부르시는 줄 알았어요. 네. 아, 제가 학생 때 많이 빌립보 감옥의 문을 네, 좀 네. 약간 그렇게 뭐 그 뭐랄까 이렇게 좀 비장한 감으로 부르는 네. 찬송가가 있어요. 네, 들어봤습니다. 네, 그때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하라라는 제목을 달았는데 왜 예배라는 주제를 꺼냈을까요?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는 네. 이게 예배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사실은 이 예배라는 것이 가장 그 감격스럽게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참 여러 예배 요소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찬송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찬양이 맞아요.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옛날에 이해가 가지 않았던 것은 이제 한국에도 이제 경배와 찬양 운동이 일어나면서 네. 그전에는 뭐 예배 어떻게 시작했죠? 다 종치고 묵도하심으로 네.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쵸, 이렇게 맞아요. 했죠. 저는 그래서 성경 어디에 예배 시작하려면 반드시 눈 감아야 된다 뭐 이런 부분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근데 아마 옛날 분들은 눈을 감으면 이렇게 하나님께 이제 집중하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묵도로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애들은 묵도함으로 예배 드리면 애들은 딴 생각해요. 애들은. 네. 그래서 보통 애들 예배는 굳이 묵도를 안 해도 되는데 꼭 이렇게 앞에서 찬양팀이 막 찬양을 한참을 하고 나도 갑자기 종을 치더니 이제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래요. 아니 그러면 여태껏 찬양을 부른 건 예배 안 드린 거예요. 찬양이 예배인데. 참 예배라는 게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니네 교회 왜 안 나가니? 그러니까 제일 지루한 것 중에 두 번째가 예배였어요. 참 안타깝지 않아요? 네. 하나님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배하는 것, 찬양하는 게 너무나 힘든 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예배에 잘 참석 안 해요. 또 부모님들도 또 애들이 시험 때면 교회 예배 가지 않게 해요.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루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의 첫 번째 특징이 뭐였어요? 예배의 최우선순위를 두는 사람.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려면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는 인생이 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자, 그러려면 이 예배가 중요한데 이 예배가 사실은 어른들도 보면 예배 드리러 오는 분들의 이렇게 얼굴을 보면 마치 그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 심정으로 참... 예, 굉장히 심각해요. 네, 맞아요. 정말 주님의 날 너무나 기쁜 날인데 막 네. 아,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번 주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러면서 가서 막 마음껏 찬양해야 되는데 이러고 와가지고 딱 앉는 순간 이러고 있고 막 그런단 말이죠. 참 예배가 참 지루한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존 레가더라는 목사님께서 예배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세상의 많은 곳에서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다. 도르티아 물질적인 것, 의식이나 형식 또는 하나님의 축복에 초점을 둔 예배들이 그렇다. 그런 것들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예배자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만든 그런 자신의 방식을 따라 예배를 드린다. 아니면 잘못된 태도나 건성으로 예배를 드린다. 어쩌면 이 시대의 신앙의 몰락은 예배의 상실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로서의 회복이 일어나야 사실은 우리의 신앙도 더 생기 있는 신앙, 살아있는 신앙이 될 수 있고 그런 신앙이 될 때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가 있거든요. 자, 오늘 본문에는 오늘날 사람들이 예배를 잃어버리고 건성으로 드리거나 잘못된 예배, 예배는 드리는 건데 내가 구경하러 가거나 내가 뭘 얻기 위해서 가기 때문에 초점이 설교가 은혜가 되나 안 되나 이게 이런 식이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 이번 주에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놀라운데 이것을 내가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누구보다도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두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바울과 신라인 거죠. 자, 이 바울과 신라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디서 예배 드렸죠? 감옥. 그래요. 감옥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감옥.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뭐라고 붙였냐면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라 이런 제목을 붙였어요. 자, 이들이 예배했던 곳은 어디였어요? 감옥이었어요. 왜 감옥에 갔죠? 뭐 잘못 뭐 죄를 졌어요? 아니요. 뭐 살인죄를 졌거나 뭐 도둑질을 했거나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네. 죄진 일이 없는데 감옥 갔어요. 억울하게. 자, 그때 우리가 하나님 찬송할 수 있어요? 아니요. 억울하다고. 예, 그렇죠. 예. 분노를. 예.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너무 실감나게 얘기하시니까 분노를 막. 왜 내가 뭘 잘못했다고? 예. 그렇죠. 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실 그들은 놀랍게도 감옥에서 예배를 했습니다. 자, 본문 23절부터 25절을 우리 억울한 윤정희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신라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예, 아직도 억울하신 것 같아요. 네. 네. 평상시에 잘 있는 분인데 네. 원래 그냥 막 순, 바울과 신라가 막 바뀌고 뭐 눈이 그렇죠. 뭐, 맞아요. 아마 네. 눈이 뒤집히신 것 같은데. 이입됐어요 지금. 네. 예, 자 오늘 본문에 보시니까 어디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옥에 갇혀진 상태에서 그들이 예배를 드렸어요. 자 네. 이들이 예배를 드렸던 곳은 오늘날 우리는 어떤 예배를 상상하죠? 아주 성대한 오케스트라와 찬양대 네. 잘 갖춰진 음향시설이 잘 돼 있고 조명이 아주 반짝반짝거리고 네. 그러면서 우리 아주 성량한 그런 안내위원 또 입구에 들어설 때부터 우리를 차를 편안한 곳에 주차할 수 있도록 네. 해주는 그런 주차위원 네. 이런 곳이 다 갖춰진 곳을 우리는 좋은 예배의 장소라고 네. 생각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래서 어쩌면 예배를 잃어버린 사람들일지도 몰라요. 오늘 이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니 더 힘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곳에서 예배했고 그 예배를 통해서 놀랍게도 그들을 지키던 간수와 그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기쁨이 충만한 그런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하면 결국 그것은 기쁨이 충만한 장소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힘들고 어려울 때 예배하는 가정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너무나 힘겹고 어려울 때 그때 예배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해요. 예배는 일주일에 한번 내가 원하는 모든 편의시설을 다 갖춘 곳에 가서 편안하게 뭔가를 구경하고 그거에 내 마음의 감정적인 어떤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오늘 이 본문에서 이렇게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옥문이 열리고 그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이 되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잃어버린 것은 예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시설이 잘 갖춰진 곳에 가서 예배하면 그 교회 너무 좋아라고 얘기하지만 어쩌면 그들은 한 번도 예배하지 않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예배하고 있습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도 예배하는 예배자로 정말 살고 있는가? 자, 우리가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하는 인생 될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 비결은 예배를 드릴 때 왜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예배를 드리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게 왜 중요하냐? 예배는 고난을 이기게 만듭니다. 고난을 이기게 어떤 고난이 올수록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고난의 현장에 가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안 보이고 고난을 준 내 상황만 보이게 돼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데 그게 예배예요. 네.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면 내 땅에 떨어졌던 내 시선이 하늘을 향하는 순간 오늘 그 고난의 상황에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죠. 아멘. 자 오늘 본문 보면 22절과 23절을 우리 광우 학생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자 거기 보면 많이 친 후에라는 단어의 밑줄을 그세요. 자 많이 친 후에 자, 이 친이라는 이 많이 친이라는 이 친이라는 단어가 플레가스라는 단어예요. 플레가스. 이 플레가스의 원형 플레게는 그냥 법 집행 시 그 정상적으로 가해지는 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적으로 가해지는 그런 매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그 고문이죠. 예. 아주 심한 고문이죠. 심한 고문. 그런 고문, 린치를 당한 거예요. 네. 고문을 당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불법적인 가혹 행위를 많이 당한 후에. 아니 바울하고 신라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니까요. 이렇게.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에 그것도 잘못한 것도 없이 매 맞는 것도 어려운 그 힘든 일인데 불법적으로 네. 많이 매를 가혹 행위를 당했어요. 네. 자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는 어떤 상황이 됩니까? 아, 하나님 도대체 뭔지. 이들이 한 일이 뭐예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치게 한 게 그게 무슨 나쁜 일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한 건데 그로 인해서 당한 고난이 바로 이들이 당한 고난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예배할 수 있는가? 다시 질문을 던지지만
우리는 언제 예배를 해요? 내가 기분이 좋을 때. 그렇죠.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축복해 주셨을 때. 그때 찬양이 나오잖아요. 제가 아까 시작 전에 우리 성우학생이 어머님이 이렇게 늘 이렇게 뭘 하실 때 네. 찬양을 많이 부르신다 그러길래 제가 어머님이 많이 힘드셨나 보다 농담을 드렸지만 사실은 중학생이 될 때까지 자살을 세 번이나 시도할 만큼 너무나 힘들었던 제가 예수님 만나고 제일 많이 불렀던 찬송이 이거였어요. 내일 일은 나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안 돼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여러분 그게 제가 진짜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였어요 주님 나, 내 이름은 난 정말 몰라요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팔레미 주시지 않으면 나 살아갈 수 없는 그 중학교 3학년짜리의 고난 그런 찬양을 부르는 거하고 요즘 애들은 자기 음악에 맞춰서 막 길길이 뛰지만 그 찬양이 그럼요. 그 아이들의 마음의 고백이 되지 못하는 맞아요. 것을 참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참 그 찬송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의 고난을 그때 수도 없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 중학생도 그런 찬양을 불렀는데 그 부모들은 얼마나 고난이 많았겠어요. 그 고난의 시기 안에 늘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이 예배하지 않고는 이 고난을 이길 수 없다는 그 절절함 때문에 그렇게 찬양을 부르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이 이 여기 많이 이 고난을 당하기까지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안디옥교에서 선교사로 파송될 때부터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그야말로 차로 가기도 힘든 길을 잠도 자지 않고 수많은 길을 걸어갔고 병중에도 그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야 됐고 또 그냥 매질을 당하고서도 걸어야 됐고 계속 정말 그런 고난을 계속 당해온 상황에서 지금 이런 매를 또 당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26절과 27절에 보면 자신의 인생의 고난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번 여행하면서 이게 여러 번 전도 여행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청재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참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오늘도 그런 현장 중에 하나가 된 거예요. 이때 바울은 왜 하나님을 찬송했을까? 왜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예배했을까? 그 예배가 아니고서는 그 순간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 속에 계십니까? 고난으로 인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면 그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예배.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최대병 목사님이 예배의 목숨을 걸라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성도들이 세상에서 실패하고 인생에서 실패하는 한 가지 이유는 예배의 자리를 떠난 것에 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지 않고서 현장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려울수록 어디서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한 발 더 나가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예배하는 인생이 되어야 될까? 그 두 번째 이유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자, 왜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해야 되느냐? 예배할 때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돼요. 예, 임재를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임재.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기를 원하는데 그 비결은 예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예배를 안 드리는 그런 아이러니한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You Hope Community Church의 웨인 코데이로라는 그런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건물 없이 예배를 드릴 때였어요. 이분이 건물 없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분이 드리는 예배는 전자악기를 많이 동원하는 젊은이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이제 전자악기를 많이 동원하는 그런 현대적인 예배였다고. 근데 건물이 없으니까 이제 공원에서 토요일과 주일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찬양과 이제 이걸 드리기 위해서는 이제 공원에서 드리니까 비가 오면 안 되는데 그쵸. 이제 비가 오지 않기를 늘 기도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그날이 이제 비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안 돼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피가 제발 그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계속 기도했는데 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시리라는 확신이 있었는데 하지만 예배가 시작됐는데도 계속 비가 내리는 거예요. 이분이 너무나 실망스러워서 서러워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서 이런 음성을 질문을 던지더랍니다. 외인, 너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는 날마다 기도하면서도 너는 예배 가운데 나와 함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는 않는구나. 비가 오지 않게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지 않았던 그 사람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질문하기를 아무리 비가 오지 않는다고 해도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맞아요. 그것이 어떻게 예배일 수 있겠는가? 네. 라는 질문 던지고요. 여러분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예배지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입을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예배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예배가 진짜 예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이 가진 능력이 더 소중합니까?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게 더 소중합니까? 함께 있는 거. 그래요. 이제 여자들은 함께 있는 거라는데 요즘 여자들은 둘 다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함께 있는 능력 있는 남자. 함께 있는 능력 있는 남자가 함께 해주는 거. 네, 그렇죠. 아, 그래 역시 그래서 윤정아 선생이 아직 싱글인 것 같아요. 아니, 저 말고.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요. 여러분 이 사람을 진짜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이 가진 능력보다는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게 좋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결혼한 초기에는 그랬는데 나중엔 그 능력만 구하게 되냐. 이 인간 왜 능력이 없어. 막 이제 그렇게 막 불안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게 되고 최고의 가치로 두게 될 때 하나님이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고난을 이기게 해주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냥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를 오늘 이 감옥에서 빼가지 않아도 좋아요. 하나님 함께만 있으면 돼요. 이 오늘 바울과 실라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귀한 시간 낭비 예배라는 그 마르바던의 책을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책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방법은 개인적인 예배든 전체 예배든 간에 예배를 통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배가 시간 낭비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은 예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배를 안 드리죠. 그런데 이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라는 책에서 토미 테니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현대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라는 최고 우선순위를 상실하고 말았다. 하나님의 능력만을 구하는 교회. 하나님이 내 이 예배를 통해서 나를 채워주기만을 구하는 그런 예배.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상실된 예배. 그래서 예배 끝나고 돌아와도 별로 마음속에 변화가 없는 그렇죠.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막 찬양을 부를 때 왜 찬양을 부를까? 이 찬양을 부르면 이 옥문이 열려지고 막 그렇게 될 거야. 막 그런 기대가 있었을까요? 아니죠. 아니요. 이들이 원했던 것은 뭐냐면 오직 하나님께 하나님의 임재만을 원하는 것,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다. 25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네. 25절을 미란 학생이 한번 읽어줄래요? 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다. 자, 한밤중에 찬양을 했어요. 자, 왜 찬양했을까요? 한밤중에. 괴로워서. 한밤중에 너무 괴로워서 찬양을 불렀겠죠. 이들의 마음은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지만 그 중에도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이 들어서 찬양을 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러나 찬양을 하면서 이들이 더 갈망했던 것은 하나님 이 부분을 빨리 해결되게 해주세요. 옥문이 열려서 우리가 나가게 해주세요라는 마음으로 능력을 구하는 찬양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래요. 옥문이 열렸지만 안 나갔어요. 네.
아, 탁월하시네. 이제 강청정을 하시고 탁월하신 것입니다. 옥문이 열리기를 위해서 찬양했다면 옥문이 열렸는데 왜 안 나갔겠어요? 아, 그렇죠. 맞아요. 근데 옥문이 열려도 나가지 않았다는 것은 이 사람들의 목적은 옥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감옥이라도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내게 족하나이다라는 고백이 든 거예요. 그런 예배 들어보셨어요? 내 소원을 담아서 하나님 이건 꼭 들어주셔야 합니다는 헌금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강렬한 임재하심만 있으면 하나님 나 평생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도 좋아요. 그게 예배예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그걸 잃어버렸어요. 예배가 하나님과의 거래하는 것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아마 바울은 그냥 그런 찬양을 부를 수가, 제가 기억나는 찬양이 있었는데, 아, 자꾸 찬양을 부르면 여러분이 힘들어지니까 그냥 부르진 않고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발로 날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래. 주님 그러면서 말하기 폭풍 가운데 내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그런 마음으로 주님 내가 여기서 감옥에 갇힌 거 이것도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여기서 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고 그러나 여기서도 나는 이 감옥이 예배의 공간이 되기 원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예배의 처소가 감옥이었다는 거죠. 어쩌면 이 시청자들 중에 정말 미자리 교회에서 굉장히 작은 공간에서 성가대도 없고 찬양대도 없고 찬양팀도 없고 변변한 악기 하나 없는 곳에서 예배를 드려도 그분들의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이 귀하게 받으시는지를 경험하게 되기를 원해요. 네. 제가 그 이태식이라는 목사님이 그 오지 선교사인데 이 태백의 산골에서 예배하는 그분과 주일 예배를 저희 교회 와서 섬겨주길 부탁했더니 우리 교회는 누가 예배드릴까 해서 제가 부족하지만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 교차해서 가서 예배를 드려도 될까요? 근데 그분이 말은 목사님 오시면 좋지만 차량 운행은 누가 할까요? 그 워낙 산촌이니까 내비게이션으로 찍히지도 않는 그곳. 그곳에 가서 근데 너무 그분을 모시고 싶고 저는 그 교회에 한번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분 아버님이 그것을 해주시겠다고 해서 이제 그분 아버님이 운전을 해주셔서 제가 그 교회를 가게 됐는데 교인 13명 조그만 공간 풍금이 있었는데 먼지가 이렇게 쌓여서 단 한 번도 예배 들어보지 못했던 그곳에서 우리 다 같이 한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와이프가 한 번도 쳐본 적이 없는 그 풍금 소리를 딱 치는데 그냥 막 폭포수 같은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그렇게 살아있는 예배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맞아요. 오늘날 사람들이 잃어버린 건 하나님의 임재, 다른 모든 것은 화려하게 다 갖춰져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가 진짜 예배, 우리가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왜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를 해야 되는가? 그것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예배 드릴 때 뭐가 드러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은 늘 땅에 충만하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황홀한 경험은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아름다운 경치와 그 모든 것을 다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만큼은 아닐 거예요. 항상 비교의 대상이 아니죠. 저는 지금도 천국이 소망되는 것은 우리가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보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얼마나 황홀할까. 저는 뭐 가끔 어떤 좋은 곳에 여행을 갔다 온 막 분들이 막 그곳을 막 입에 막 거품을 물고 설명할 때 제 마음속에 아 진짜 그게 그렇게 좋은가 보다. 그러나 저는 그게 그렇게 부럽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때 그 내가 세상에서 이 땅에서 살면서 더 많은 곳 구경하지 못하고 살았다 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 그거 보지 못했던 거 아쉬워하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살면서 오늘날 여행들을 이제 많이 다니는 시대 속에서 갔다 오면 사실 살짝 그런 얘기 들을 때 이렇게 속상하기도 하고 나는 왜 그런 여유 없이 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순간에 예배하십시오. 아멘. 그때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26절을 보세요. 제 26절을 보니까 드디어 한밤중에 찬양을 시작한 바울과 실라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 거예요. 그게 26절이에요. 네. 자, 26절을 성우 학생 읽어보세요.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다. 이게 단순히 자연현상을 기록한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옥문이 열림을 원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했더니 이 막혔던 것이 다 풀려지고 묶였던 것이 다 풀려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네. 것이죠. 네. 이거에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한 것이거든요. 네. 자, 이것을 어떻게 그렇게 단언할 수 있느냐. 이것들을 지키던 간수의 반응을 보세요. 자, 29절과 30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뛰어들었다.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 데리고 나가게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보냐. 자, 거기 보니까 무서워 떨며라는 단어가 있어요. 왜 무서워 떨었을까요? 그 상황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생겼으니까 상상할 수 없는 그러니까 뭔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바울과 실라가 옥문이 열렸는데도 안 나갔는데 이 사람들 대단하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 아까 예배를 드릴 때 제수들이 듣더라라고 했잖아요. 25절에. 그래서 아마 이 그 밖에 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 후에 이제 옥문이 저절로 열린 이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 그 어떻게 보면 그걸 보고 왜 두려워 떨었냐고요. 하나님의 자, 영광을 받게 그렇죠. 하나님이 임재하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럼 간수도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찬양하고 있는 자들 위에 가득해 있는 그 옥문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래서 두려웠던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막 대형교회에서 막 예배 드리고 막 진짜 화려한 예배 막 드리고 갔는데 사람 두려워 떨기는 커녕 아, 왜 저래? 막 이런단 말이에요. 대형교회만 그럽니까? 오늘날 주일에 5만 개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온 그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면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까. 이런 반응을 본 것은 뭐냐면 그 예배의 자리에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들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가정예배를 드릴 때 가정예배가 내가 원하는 걸 훈계하기 위한 어떤 기회가 아니라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게 될 때 애들은 하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이 간수와 제수들이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나도 어떻게 예배자로 살 수 있습니까? 나도 내 인생 이제 주님 당신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그 얘기한 거잖아요. 그런데 예배 드리러 갔다 왔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 더 해. 너 숙제했어? 학원 가야지. 야, 오늘은 입시니까 넌 예배는 넌 이렇게 갈 필요 없어. 엄마가 가서 다 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 무슨 예배 빠지지 않고 계속 다니는데 갔다 온 엄마의 모습을 통해서 애들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는 거예요.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얼마 전 제가 진짜 잊을 수 없는 뭐 굉장히 화려한 오케스트라와 찬양대가 있는 그런 예배의 장소에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돌아 나오면서 하나님이 정말 이 예배를 받으셨을까? 라는 그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질문을 생겼어요. 김 목사 너는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니?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아멘.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보면 약간은 특히 촬영 가기 전에는 꼭 예배를 꼭 드려야 된다고 또 생각해요. 맞아, 맞아. 왜냐하면 중심이 자꾸 흐트러질 수 있거든요. 맞아.
내가 믿는 하나님의 중심을 꽉 잡고 있어야 되는데 자꾸 그게 보는 눈에서 내가 흔들리는 나의 모습을 볼 때가 있으니까 정말 예배만이 살 길이라는 걸 요즘에 저도 진짜 느껴요. 맞아요. 그 선생님 얘기처럼 그럼 성우야 너는 잘 예배하고 있냐? 라는 질문으로 잘 그랬을 거예요. 모두가. 제 마음속에 이렇게 먹먹해지는 게 정말 그렇게 살고 있나? 나는? 아까 그 간수들이 두려워서 떨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정말로 예배를 드리면서 그동안에 이 예배가 습관이 돼서 그냥 정말 어떤 두려움도 어떤 하나님 앞에 그 뜨거움도 없이 그냥 편안하게 요즘 너무 시스템이 솔직히 잘 돼 있어서 너무 솔직히 저 말씀드리면 성경책을 들고 교회를 안 간 적이 너무 많다 보니 이미 나오니까 스크린에 나오고 스마트폰으로 보잖아요. 아, 그것 또한 어떻게 보면은 좀 마음가짐부터 내가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정말 그 하나님의 임재함을 다시 한번 느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대인들이 보면 너무 예배에 치중해서 예배만 드리고 돌아올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 학교 아니면 어디 나에게 주어진 어떤 한 자리를 이렇게 몸을 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게 예배가 아닌가. 맞아요. 진짜 사랑으로 만나고 와야지. 맞아요. 그래요. 그런 예배가 진짜 사랑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험하는 네. 예배자가 됐으면 그럽시다. 좋겠습니다. 네. 네. 이번 주 퀴즈입니다. 사무엘하 24장에서는 다윗이 인구조사에 대한 벌을 받게 됩니다. 다윗이 받기로 한 형벌은 무엇인가요? 1번 7년 동안의 기근, 2번 3일 동안의 전염병, 3번 3개월 동안 대적에게 쫓김.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쾌도남마 다니엘서, 김기석 선생님의 일상순례자,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이영재 선생님의 이삭이야기, 성경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